안녕하세요, 드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까르보 불닭 떡볶이 앤 중국 당면 사리. 비엔나 소세지도 좀 넣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고 오실게요. 짠! 우선 웍에다가 올리브유를 두르고 마늘을 넣어서 마늘 기름을 내줄 거예요. 여기다가 양파도 투하 포카포카. 간을 맞추기 위해서 후추도 좀 넣을게요. 사실 그냥 저 후추 좋아해요. 핑계예요. 저는 여기다 비엔나 소세지 넣었어요. 요거는 개인 취향입니다. 개취. 여기다가 까르보 불닭 볶음면 소스 2개 분량 다 넣어줄게요. 와, 빨갛다. 하얀색 수프는 꼭눈 내리는 것 같지 않아요? 슝. 탈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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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게요.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되세요. 청양고추도 같이 넣어서 좀 뻑뻑할까 봐 물은 두 국자 정도 넣었어요. 여기다가 중국 당면이랑 떡, 밀떡이에요. 넣고 같이 볶아줍니다. 이러면 완성!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리얼 사운드로 먹을게요. 여기 김장김치 있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이거 완전 별미인데요?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다.
밀떡은 약간 이렇게. 미쳤다. 맛있다.
국물.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와, 조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그냥 캡사이신이나 청양고추 빼고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고춧가루 약간 첨가해도 맛있으려나? 모르겠네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맛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볼게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